집이 여기서 멀면 더 일찍 나오셔야겠다. 집이 어디세요? 집이 여기랑 많이 먼가요? 이분가면 대구역 가겠네. 대구 안 살 수도 있잖아. 아, 맞네. 아, 대구 산다. 맞네. 내 헛소리를 했네. 여기까지 1시간 걸려요. 지금 걸어가면 딱인데? 1시간이네, 진짜. 1시간, 지금 가면은 딱 6시 아이가? 딱 진짜 버스 움직일 때부터 움직여야 되네, 진짜. 한번, 운동 삼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카다가 잠들 바에는 걸어간다. 걸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가다가 보이는 편의점에서 라면 뽑기 하나 먹고. 저희 집은 여기에서 가까워서 지하철 천천 타고 갈 수 있는데, 유유. 자랑하는 건가요? 사이코 린정! 사이코 린정! 5시 반인가? 그럴 거야. 딱 그거를 타고 가셔도 시간이 빠듯하네. 역에서 한 정거장이면은 신천 쪽 아니야? 수성구나? 북구인가? 동대구역이면 신천이고 칠성시다. 저희가 그런 차 시간 맞추는 거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서 차를 샀죠. 아양교가 동대구역이랑 하나 차이가. 하나 차이가? 네. 아양교랑 동대구랑 하나가? 네. 아양교, 동대구역, 그리고 신천인가요? 신천이가? 신천 다음 동대구가? 네. 와, 아양교가 그거밖에 안 해? 아, 자랑 아니고 안타까워서 흑흑. 그렇게 안 들렸죠. 사이코 린정! 사이코 린정! 지방러 심정 공감하네요. 제 처지에 감사히 여기는 분들. 진주를 아셨죠? 진주인데 집이 원래 집이 대구라는 거 같은데. 아, 진주면 거리가 얼마나 되지? 진주가 동남이. 진주 대구에서 한 시간 반. 그때 오실 때도 진주에서 오신 거. 그때 진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 그냥 뭐 지하철 버스 이런 것도 한 시간 힘든데. 되게 차분한 남자 스타일 것 같아. 오케이. 대구까지 2시간이라는데? 아, 죄송해요. 버스 타고 2시간이죠? 속도를 지켜야지. 진주가 기차 여기 있나요? 진주 여기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청주는 없더라. 기차 여기 없는 도시가 생각보다 많더라. 맞아요. 어, 이거 여쭤봤던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진주에서, 진주에 기차역 있냐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버스로 2시간인데 기차 타면, 이라고 하셨어요. 기차역이 있나 보네. 아, 기차가 더 오래 걸린대요. 창원 들렀다 가가지고. 돌아가는구나.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또 아닌데, 근데 창원 가는 것도 가는 길인데, 차 타도. 아, 그래요? 창원도 경남이에요. 원래 마산, 창원, 진해 그거야. 마창진. 요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오는 거. 우리 차 타고 가면 이렇게 가. 근데 진주가 은근히 많이 돌아가서 멀긴 멀다. 바로 직통으로 이렇게 가는 게 없긴 하나? 없어. 어, 탈북증 한 번. 조용히 좀 드시면 안 될까요? 나 진짜 공손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황창진, 미량, 경산 이렇게 가서 하네요. 포테이토맨 뱀님 안녕하세요. 뱀뱀? 포테이토맨 뱀. 우마 타면 2시간 20분? 준이요, 포테이토 버전이야. 뱀. 포테이토맨 누구실까? 감자맨? 혹시 강원도에서? 오, 발언 위험해. 부산 사람 뭐 국밥 먹다 왔냐 그러면? 이제 국밥 먹죠. 근데 강원도 말고도 감자가 유명한 게 있나? 없어. 아, 그래서 강원도를 감자 하는구나. 왜 포테이토맨이에요? 진짜 궁금하네 이거. 감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럴 수 감자 좋아하는 맥날 가면 막 패시브로 한번 먹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감자가 맛있긴 하지. 감자보다 고구마보다 감자가 안 맛있나? 맞지. 감자가 더 맛있지. 고구마도 맛있긴 한데 감자가 더 맛있더라. 자세하게 설명 좀 하시게 주시면. 감자에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여러분? 야, 소금이지. 나도 소금. 그때요? 진욱이 휴게소에서 아이감자 샀는데 설탕만 뿌려가지고 요거 후질라게 뭐 설탕파가 있대요 또. 아니 근데 설탕을 많이 뿌리면 좋아 솔직히. 우와. 오, 야 저거는 놀래가지고 서운하겠다. 설탕도 되게 찌끔 뿌려가지고. 설탕? 나는 설탕이 약간 흙맛이 더 나더라 그래. 요거 업데이트 되는 거 좀. 감자에 케찹이죠. 저는 후추입니다. 갑자기 소금 후기빠이 딱 먹고. 알감자에도 케첩이에요? 알감자에는 알감자는 싫어. 근데 케첩도 나쁘진 않겠다. 맞지? 뭘 찍으면 더 맛있다 솔직히. 그치. 불닭소스 찍으면 더 맛있을 거야. 근데 진우님 꾸라져서 주무시는 건가요? 근데 마스크 지금 자고 있는데 안 보여. 지금 많이 피곤할 거예요. 별로 이야기하기 싫나봐요. 자는 척하든지 아까부터. 지금 저희는 구미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외관입니다. 외관. 아, 외관입니다. 양옆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막 많았는데 옛날에 짜장면 때 짬뽕이라고. 극혐이다. 왜 물어보는데? 지금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그래서 짜장면 때 짬뽕. 극혐이래. 진짜 극혐이다. 나는 짜장면. 부먹 찍먹. 아 근데 아, 난 부먹이 몇 있을까? 나는 무조건 다 찍먹인데. 거의 다 오셨네요. 네, 지금부터 한 30분 있으면 대구 도착할 것 같아요. 30분 덜 걸릴 수도 있겠다. 근데 부먹은 맛이 없지 않나? 그 약간 눅눅해지니까. 근데 그 눅눅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요새는 찍먹 말고 밥먹이 있던데. 볶아서 나오잖아요 요새는. 소스 그러니까 버무려주는 데는 버무려주잖아 소스. 아, 그치. 그런데 말고 나의 그 소스에 담가먹으면 되잖아. 담가먹기가 있대. 근데 그게 부먹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 잘못하면 꼰대가 되는데 말 안 할래 나는. 그건가 그냥 부먹. 자기는 부먹 파는데 찍먹을 배려하는 사람인 건가? 그게 그냥 가장 최선적인 방법 아니야? 그렇지 뭐. 시리얼 먹을 때 바삭바삭하게 먹는 사람 있고 눅눅하게 먹는 사람 있고. 아, 나 이건 종류마다 다르다. 그렇지. 난 눅눅하게. 난 무조건 눅눅. 나는 켈로그 그 콘프레스 같은 경우는 바삭바삭. 첵스 같은 걸 눅눅하게. 아, 첵스 눅눅하게 먹는데. 민영이 첵스는 초록색으로 변하던데. 저는 첵스는 케첩을 찍어 먹기도 합니다. 진짜로? 어. 초콜릿. 야, 초콜릿 케첩에 찍어 먹으라 그러면. 어떤 맛이지? 내 답이 없는데. 남지 않다. 페르로 로쉐 케첩 찍어 먹는 거야, 얘가. 첵스를 한번 찍어 먹은 거야. 초콜릿 케첩. 진짜 상상 안 되는 조합이다. 난 안 할래. 되게 독특해. 근데 또. 야, 니는 찰리가 싫어한다. 와, 여러분 초코에 케첩 먹어보셨나요?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좀 이상한 조합들. 이상했는데 의외로 맛있었던 조합들도 얘기해주세요. 야, 종석이가 진행을 잘하네.
어떻게든 내가 말해보려고 지금. 와, 그렇게 자스. 아니, 자스 초코에 진짜 해봐라.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내가 엄마가 과제를 안 사준 거야. 그래서 반항한다고 미친 척하고 첵스 막 케첩 비벼 먹었다. 아, 그렇죠. 제주 초콜릿 같은 건가요? 토마토 초코. 토마토 초코인가요? 제주 초코가? 감귤 아닌가요? 감귤 초코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에 토마토가 잘 나나요? 미안해요. 시비 안 걸게요. 토마토 초코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찾아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바나나 초코 이런 것도 사람들 막 상상도 못한 줄 알고 있잖아. 마가린 밥이나 케찹에 비벼무 밥나. 마가린 밥은 맛있겠다. 마가린 밥 유명하잖아. 버터. 그래, 그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몸에 나쁜 거잖아, 마가린은. 그게 케찹이랑? 그래도 맛있긴 하겠는데? 리조또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대패 먹으면? 내가 옛날에 계란에 케찹이랑 밥이랑 이렇게 비벼먹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 아, 그건 많이. 근데 다르겠지. 계란을 빼니까 밥 맛이 없어지는데, 너. 나 이거 해봐. 밥에다가 콜라 비벼. 어? 와! 아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야, 그게 왜 나쁘지 않아. 야, 요구르트에 와사비 풀어 드세요 그냥. 어... 아니 되게 탄산이 툭툭툭 쏘면서 밥이 같이 씹히는. 와사비 초코는 정말 맛없었어요. 와사비 초코가 뭐죠? 여러분 나중에 콜라 사시면 밥 그냥 남는 밥 가지고 아, 비벼 드세요. 드셔보세요 한번. 어... 되게 식감이 저는 안 말 안 했습니다. 참신합니다. 태연이가 맞췄네. 뭐? 얘도 사이코라는 거. 사이코가 서로 알아봤네. 마피아 마냥. 와, 뭐. 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 옛날에 병관이 형이랑 저랑 같이 자취할 때 알게 된 건데, 그. 아, 그, 그, 그 참, 참깨에다가. 참기름. 그 밥에다가 그 간장 계란밥 받았어요. 간장 계란밥 받았는데, 그 간장 대신에 초장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밥이 뜨거워야 돼. 밥도 뜨겁고 계란은 반숙인 게 난 맛있더라고요. 그 계란 없어도 맛있어. 아 맞아, 계란 없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신의 음식. 그때 우리 손님 한 4명 5명 불러가지고 양푼에다가 막 이렇게 비벼 먹었었어요. 그 네가 해 먹었잖아. 나는 안 불렀지 그때. 제가 해 먹었습니다. 같이 살 때 제가 해 먹었어요. 새끼가 밥 먹으려고 집에 왔는데 밥이 없어. 되게 맛있었습니다. 간장 아니 초장밥. 아, 군만두를 참기름장 아시죠? 그 참기름에 소금 넣는 거. 거기다 후추 풀고 찍어 먹으면 맛있어. 그건 니가 그냥 그 장을 좋아하는 거잖아. 아,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게 맛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거 아, 그냥. 기름에 기름이라. 기름장. 기름장 밥에만 비벼 먹어도 맛있잖아. 아, 맞아. 기름장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어. 된장 늦게 넣으면 밥 그렇게 먹었지. 나 입맛 없을 때 밥에 그냥 참기름 밥. 와사비 초코 궁금하다. 어떤 맛일지. 그 호불호 갈리는 음식들이 뭐 있지? 막 소래눈 이런 거. 실론티 뭔가요, 여러분? 나는 불호. 난 맛있던데. 노래방 필수템 아이가? 실론티 모르나? 그리고 차. 실론티는 나는 약간. 버블티. 버블티 나 좋아. 버블티 맛있더라. 아, 나 진짜요? 신년 다 좋아한다. 나 그 버블티에 그, 야, 그 시키는 그 느낌. 민영이 생일 때 바질가루 넣고 밥 해줘야겠다. 후추 종류별로 4개 먹었어. 민영아, 마라 밥 해줄까? 와, 세상에. 마라리 저거. 고수 잘 먹습니다. 고수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연어. 그, 맞다. 밥고. 그, 니 네, 그때 그거. 저기 광배동에 백성에 갔을 때 베이스 개고수. 연어는 맛있죠. 연어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가요? 아, 연어를 못 먹구나. 연어 입에 넣어봤는데 맛있었어. 코스트코에서 먹어봤지 나는. 연어 스테이크 해주는 거. 마라 환장합니다. 마라 저희 마라에 샤워할 수 있어요.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매워가지고. 와, 쌍라이트. 돌아야 돼. 콩밥, 민영이 극구로. 제가 손으로 다 으깨버렸어. 민영이 극구로. 콩을. 민영이 꿈이 콩밥 먹는 거예요. 국가가 주는 콩밥. 벌미얼 칼리퍼.
트러블스님 안녕하세요. Hi. Hi. 내가 근데 나는 뭐가 신기한 게 엄마 밥을 해서 막 주잖아. 근데 위에 보면 흰쌀밖에 없어. 먹다 보면 콩이 약간 걸리잖아. 진짜 귀신같이 답변해. 넌 영대 마라 맛있는데 이따 물어 가봐라. 지금요? 지금은 너... 너 시비 걸 거면 꺼지라니까. 영대면 너무 멀긴 하다. 영대가 대북인데? 경산 아니야? 경산 아니에요? 경산? 왜 물어봐야 되나? 경산이 야 브레이크 시계 밟을 때마다 워시에 경고등 나오는데. 왜요? 워시에 별로 없나봐. 브레이크 밟으면서 워시 움직이면서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데. 아... 나중에 찍찍 눈 찍찍 나중에. 알겠습니다. 야, 왜 정색을 해? 그럴 거면 꺼져.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가볼게요. 가게 이름도 말해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신촌에서 주무실 일 있으면 메이찬 아. 쿡이라고 진짜 요리가 엄청 맛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가 거기 양꼬치인데? 아 거기 너무 맛있지. 진짜 짬뽕 먹어본 데 중에 솔직히 난 좀 원탑이었다. 깔끔하고 진하고. 앞산 뒷길 새로 뚫린 도로 타면 30분이면 간단해요. 30분 근데 자동차로 30분이면 난 지금 꽤나 먼 것 같아서. 우리 새벽에 서울에서 대구 오는 시간 아니야. 30분? 어. 아, 근데 우리 진짜 오는 동안 한 번도 안 먹힌 것 같죠? 한 번도 안 먹혔어. 브레이크를 시계 밟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잘 들릴 수. 오늘 좀 역대급이다. 여러분들이 잘 돌아줘서 되게 빨리, 안전하게, 재밌게 도착했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네요. 그리고 앞산 뒷길 새로 뚫린 게, 그게 내가 얘기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뚫렸는데, 지금 몇 년 더죠? 뚫려 있던 걸로. 10년 됐는데? 지금 북대구까지 10km 남았어요. 10km면 한 5분 만에 가봐. 어, 내가 며칠 밟아주기 원하는데. 10km면 얼마나 걸려? 됐어, 네가 뛰어와봐. 100km가 1시간이잖아. 10km. 아, 10분 아니지. 1시간이라면. 60에서. 자, 해보자. 6분이겠지, 멍청아. 6분. 오케이. 내가 볼때 사람들이 좀 지쳤는데 보면서 말을 안 하네. 계속 한 3시간. 여러분 3시간? 지칠 때 그 창문 열고 밤 한번 지르면 된다. 주무시는 거 아니야? 보면서 펑펑기가 막 자고 있어. 지금 다들 살아 계시나요? 앞에 거미줄 쳤어? 살아 계시나요? 이거 불빛 이거 색깔 바뀌면 또 불빛 왔다 갔다 해서 뗀다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아 뭐 없었다. 와 그럼 안 주무시고 교회 가세요. 와 그럼 안 주무시고 교회 가세요. 아니 저희가 오후 예배를 자주 가요. 오전 예배는 못 가고요. 아예 안 잘 수는 없으니까. 술 있겠는데 주무실 뭐라고? 주무실 리가 없죠. 본인들 존칭을 쓰시네요. 맞죠? 사이코 린정! 본인 3인칭의 존칭 린정? 매력 있으시네. 한. 이분이 그 아까 그 남자친구 그거예요. 뭔 소리 했고. 아, 근본적인 문제? 어. 아니, 그분은 딴 분인데. 아, 공연 보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없다. 어, 그분이 그분. 아. 엠니 있다. 엠니 볼비. 니도 니걸로 펴서 하트 좀 눌러라. 하트 팡팡. 아 이게 터지는 게 나오고 나면 그 뒤에 크다란 하트가 나왔다. 택사 입고 인정.
100까지 하는데 본인 스스로 린청? 린청. 반대편과 린정? 근본적 문제 있는 핵사이클 인정. 우리가 말을 좀 그렇게 한 거. 우리 하니까 여러 대. 우리 끝까지 안 말했는데 TMI 인정? 되게 미안해. 나름대로 되게 쌩쌩하게 달았다 완전. 아니 진짜 올라올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뒤에서 영화 쳐보고 있고 한놈 잘 자는데 앞에 아저씨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인이어 낄 때 갑자기 인이어를 끼길래 니 뭐 하는데 이제. 뭐라고 그랬어? 근본적 문제 있는 핵사이코 인정. 다시 읽지 말지. 저까지 오셨어. 그냥 해봤습니다. 오우, 용인에서 2시간 걸렸다. 지금 몇 시고? 지금 2시 40분. 그렇네. 이것도 이제 곧 1시간 됐지 싶은데? 이거 분 안 나오네요? 이거 진행할 때. 예니 구사님. 예니? 형수님. 예은이 누나. 예은이 누나. 예은이 누나. 아, 누나 안녕하세요. 형수님. 누나 우석이 형 서울에 놓고 왔어요. 우석이 돌아가셨어. 우석이 형 다른 여자랑 밥 먹었어. 야, 기침 리얼하게 잘 한다. 어떤 사람 뭐 왔다. 알고 있어. 이제 누나 차례. 너무 시원하다. 안 풀리고. 골 진짜 한 번도 안 막혔네. 이럴 수가 있지. 누나는 안 자고 뭐 하시나요? 딴 남자랑 밥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치킨 먹고 있는데? 니 잘 따라하네. 뭐래 뭐래 뭐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래. 나쁘지 않지. 그게 우리가 꿀잼 아이가? 치킨 먹고 있는데. 대구로 들어왔습니다. 자, 콜게이트 지납니다. 자, 콜게이트 꼬리 납니다. 자, 10초죠. 뭐, 사고 나기? 말 좀 이쁘게 하지. 다와 가? 지금 저희 묵대구 들어왔어 이제. 이제 대구에요. 오, 오. 진짜 누나 표정 상상감. 누나 이거 잘했다 하면 하트 눌러줘야 돼요. 오른쪽 밑에. 미친, 언제부터 그랬어? 이거 꾹 누르면 하트 터집니다. 롤스텍. 진짜 빠르네. 아니야, 우리 6시간 걸렸는데? 근데 우리 진짜 오는 동안 한 번도 안 막혔어요. 이게 뭐지? 하트 낼 것 같은데? 아, 누나 진짜 누나 진짜 상상 같다. 지금 6명. 내가 때 몇 명 키고 잔다. 지금 주무시는 분 빼고 살아있는 분들만 저거 뭐 아까 했던 그런 거 하나 해주세요. 아니 누나 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트를 따로 보냈어. 말고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분들 요거 한번 써주세요. 누나 지금 영대병원 사거리로 넘어와. 요거 하라니까요. 용민아
영빈아 이럴 때 말 잘 들어야지. 영빈이 나 말고는 없나 보다. 예은이는 말 있어. 오 영빈 씨. 응? 경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네. 어 성재 형도 살아있고. 영빈이 가면 갈게. 안 온다 안 오는 걸로. 어 근데 영빈이 근데 부르면 올 걸요. 둘이 같은 동네잖아. 옆 아파트잖아. 누나 이 차이가 그냥 같이 밥을 딱 먹어버리면 영빈이랑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면 올 거야. 영빈아 페인트스로 와. 그럼 쉽지? 이것도 어딘지 모르겠어 하면 진짜 넌 맞아야 돼. 뜻이 그래? 그게 어디지? 오, 좀 밝아졌어. 꽃이 느낌 난다. 다 살아있네 지금까지. 최고다. 손가락이요. 아 손가락을 모르겠다고 어디 있는지. 손가락이 어디인데? 아 아까 이거 내가 이거 올리라 했거든요. 네 영빈이 이거 올리. 영빈아 착한 사람은 이게 보이고 나쁜 사람은 이게 보여. 근데 뭐 원래 이게 아니지 않나? 원래 이거야. 러브 앤 피스 이거고 이거는 사탄이지. 이렇게 한 것 같아. 어 대구 너무 빨리 갔는데? 너무 좋다. 오늘 좀 너무 재미없이 운전했다. 좀 찡찡 돼야 되는데 내가. 영빈 찾았다. 영빈 찾았네. 이 근데 이거 찾았네. 영빈아 너 인종차별이네 지금.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노란색 아니. 해야 돼. 그거 사탄이라고 새끼야. 최대한 빠르게 찾아주도록. 이런 거 잘해야지. 야 못해. 잘해가지고 내가 속였지. 이게 다르구나 다 전부 다. 영빈이 하필 찾은 손가락이 저거 보시. 방금 딱 안 된다 했다.